여러분 반갑습니다. 제킴입니다. 예, 오늘은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왼팔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하시면은 스윙을 좀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왼팔을 이렇게 몸쪽으로 예,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백스윙을 하시면 왼팔을 이렇게 몸쪽으로 붙여서 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팔을 스윙을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뒤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깨 회전량이 크지 않으면서 팔만 예, 이 왼쪽 팔만 몸쪽으로 잔뜩 붙여서 공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공을 치시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 몸에 붙여서 팔로 공을 치시게 되고요. 몸통에 회전하는 속도와 이 팔이 움직이는 팔이 회전하는 속도의 비율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일정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몸통에 붙여서 몸통을 돌리고 또 팔을 돌리는 이런 형태로서 공을 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을 과도하게 움직이시고 몸통과 팔의 움직임이 부조화스럽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팔을 셋업을 하셨을 때 내 몸 앞에 만들어진 삼각형이 백스윙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몸쪽으로 붙이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어깨 자체가 돌아가는 형태로 그래서 내 몸 앞에 삼각형 또는 내 왼쪽 팔 겨드랑이 쪽에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공을 찌그러뜨리지 않는 예, 그런 형태로서 공간이 만들어진 형태에서 어깨가 돌아가는 스윙을 하셔야 공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고 스윙의 흐름이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장 가셔서 확인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나도 왼팔을 너무 몸에 바짝 붙여서 치는 그런 타입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바짝 붙어있다면 이 삼각형을 유지한 형태로 어깨를 돌려서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스윙을 해서 스윙을 해보시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연습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